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닌 다이어트 운동기구를 리뷰를 할 겁니다. 자,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. 저는 아이러너 색깔이 네 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색 화이트를 선택을 했고요. 여기 앞모습은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, 자, 옆에 따라와서 옆에 바로 밑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. 버튼 키면 이렇게 소리가 딱 나오고, 자, 요 러닝 길이가 저는 짧을까 봐 고민했는데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. 그리고 동생 키가 170인데 동생도 딱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, 여기 팔걸이거든요. 왼쪽 팔걸이 요 밑에 보면 요 버튼 있죠. 버튼을 눌러서 끝까지 당겨서 딱 하면 여기 소리가 나고, 여기 오른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면, 자,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불량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거 교체를 신청을 해놨거든요. 그때까지 타라에서 지금 그냥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. 위에 보면 왼쪽은 켜는 거고 468-플러스는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. 그리고 체지방 기능도 있던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이어트 기록할 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타볼게요. 요거를 배를 살짝 밀어요. 배 살짝 밀면 좀 더 튀어나오거든요. 이걸 당겨서 이렇게. 제 진짜 무거워요. 홈쇼핑에서 가볍다 하는데 결코 밀리는 거죠. 자, 이거를 이렇게 딱 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동그란 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걸 딱 당겨서 하면 이게 제대로 산 겁니다. 저처럼 집이 좁은 사람은 이렇게 세워둘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고요. 자, 저는 여기 앞에 지금 세워둔 이유는 오늘 이거 교환하거든요. 왜냐하면 손잡이가 딱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안 걸리는 거랑 앞에 기스가 있더라고, 장기스. 그래서 찾아보니까
앞에 기스 있는 게 있다고 적은 사람이 좀 많고요. 그 다음에 색깔이 얼룩덜룩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받고 나면 제대로 확인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같이 홈트하면서 다이어트 성공합시다. 안녕.